출근 전쟁으로 시작되는 서울의 아침. 몸을 움츠린 채 걷는 30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4일 정도? 네. 그는 계약직 사원. 8시로 미팅돼 있는데. 네? 8시로 미팅돼 있는데. 잠시만요. 문 앞에서부터 출입 통제를 당합니다. 저희 시트 이거 잘못 예약하신 거세요. 시트 미팅룸은 9시부터만 가능하시거든요. 한번 네. 전화해 보시겠어요? 네. 누구한테 전화를? 본사 직원이 그날그날 일할 곳을 정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자리가 그렇게 없어요? 자리 없어요. 저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무실 틀려지는 거예요? 네. 층수도 틀려지는 거예요? 층수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지고 이러고 살아요. 한 대기업 사내 벤처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재영 씨. 출근을 한다 해도 휴게실에서 혼자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몇 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보통 한 5시까지. 이 자리에서? 네. 혼자 점심 먹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재택근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업무 일지를 쓰고 인증사진을 찍어 근무 확인을 받아야 돈이 들어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건데 제일 다르다라고 느낀 거는 그 출입증 있잖아요. 출입증, 사원증이라고 하죠. 사원증. 사원증이 없으니까 계속 손님으로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항상 손님이다라는 거를 그쪽에서 각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내가 일하는 곳이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봉사한다 이런 느낌. 계약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일을 떳떳이 밝힐 수 없는 재영 씨. 매일매일 주눅들지 않으려 애를 쓰지만 자존감은 하루하루 떨어집니다. 힘들 때면 꺼내보는 예전 기억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그는 밝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공인 기계보다 늘 사람을 더 좋아했죠. 사람들하고 있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좀 영업이어서 그쪽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죠. 인구 대비 상위 2%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만 가입한다는 멘사 회원이기도 합니다. 군대는 공군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재능을 결합해 영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재영 씨. 하지만 아직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제가 그 연구개발 쪽으로 하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영업이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방문 판매하거나 술 상무하거나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신의 꿈인 영업직, 부모님의 기대인 연구개발직. 양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재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면접 보러 회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6번째 면접이거든요. 오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올해 7번째 면접장에 와 있습니다. 네, 8번째 면접입니다. 네, 9번째 면접장에 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10번이에요, 10번. 이번에도 잘 하고 오겠습니다. 한 우물만 파도 힘든데 두 개의 우물을 파다 보니 에너지가 분산되는 재영씨. 그러다 보니 세월만 흘러 벌써 2년째 취업준비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치죠. 아, 지쳤어요 이미. 지쳤는데 어떡해요.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죠. 수능은 뭐 1년에 한 번씩 하고서 그거 가지고 결과를 매긴다고 하면은 이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해야죠. 제가 2년 동안 이거 한 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자기소개서 제가 얼마 몇 개 적어있는지 300개 나오더라고요. 300개. 그에겐 변화가 간절합니다. 결국 청춘 전당포를 찾아온 재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뭐 연예인이라도 본 것처럼 왜 이러세요? 연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 데프콘이랑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좀 듣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보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접해 좀 뭐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재영입니다. 하재영 씨,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당포에 이제 물건을 좀 맡기셔야 되는데 어떤 걸 담보를 맡기실지. 제가 갖고 온 게 프레젠터거든요. 프레젠터가 볼펜이요? 아니요, 그 넘기는 거. BTR 프레젠터. 아, 맞아요. 네, 이거 넘기는 거. 이거 레이저도 돼요. 아, 이거 저기 뭐 저기 스티브 잡스라든지 예, 뭐 이렇게 넘겼을 때. 네. 원모팅 할 때. 네.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번 네. 이렇게. 야, 하재영. 네. 자, 오늘의 기업인 하재영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 와 나오는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보고 가시는 거 저희 보시는 이제. 저희가 관객분들 계세요. 관객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를 전공한 엔지니어 하재영입니다. 이걸로 하면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네. 아, 그래. 이걸 가지고서 제가 그 스티브 잡스처럼 굉장히 멋있는 PT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네. 누구예요? 재영 씨인가요? 네. 와. 스웩이 있네. 그쵸. 아, 기가 있네, 재영 씨. 병원 영업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병원 영업? 병원 영업을? 네. 어떤 뭐 하는 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그때 아르바이트 했을 때. 가지고 네. 뭐 이게 있으면은. 예, 네, 부모님이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원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원장님 여기 계세요. 예. 아, 원장님. 아, 제가 이번에 이거 제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 지금 환자분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네. 제가 한 2분, 1분만. 아, 그럼 김말봉 환자분 들어올게요. 네, 제가 김말봉입니다. 아, 번죽은 좋네. 아, 좋네. 아, 앉아요. 아, 이 친구 번죽은 좋네. 영업이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도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한테는 좀 큰 건데 부모님한테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모습을 전혀 상상 못하시고 얌전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부모님께 네. 그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렇죠. 화창한 날, 여전히 취업 준비와 씨름 중인 재영씨. 그에게 청춘 전당포가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곧바로 그가 달려가는 곳. 왔어. 아이고, 여 디제이부터. 아유, 바빠. 왜 이렇게 바쁘냐? 바빠. 밥밖에 안 쉬니? 응. 집 따뜻하네. 아, 좀 울렸어, 아빠가. 그러니까, 왜 울려놨어? 아, 이제도 추울까봐. 아이, 괜찮아. 서운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주 안 오고 그러면? 서운하지. 전화도 없어. 전화도. 바쁘니까 그런가 보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토기로 만든 전화 날리면 당장 못 봐. 한참 있다 와. 아들 얼굴만 봐도 행복한 아버지.
군 장교복을 아직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어머니. 제 아들 내미가 썼던 거라고 해서 이걸 못 버리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누가 보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먼지가 쌓였네, 너는. 이거 입고 있을 때가 제일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아유, 아주 이뻤어요. 아유, 이쁘다. 사랑스러운 아들은 공부도 잘해서 많은 상장을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죠. 부모님에게 재영 씨는 세상 천지의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내가 영업직 지원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영업직? 근데 우리는 너한테 그 고생을 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가서 사람들한테 굽신굽신거려야 되고 뭐 그렇잖아 그게.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재영 씨 한마디에 갑자기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집안 분위기. 강의 나가면서 네가 이거 맡아서 하면 돼. 그 기대치라는 게 항상 있죠. 잘하는 애는 잘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있고 못하는 애는 못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로서. 그죠? 부모를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는 안 하니까. 이렇게 기대가 남다르고 완고한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황당하게도 재영 씨가 대출금을 들고 찾아간 곳은 남성복 매장. 웃으러 웃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말로써 재미주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쇼프로그래요? 행사. 행사? 네. 맞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뭔가 남다른 계획이라도 있는 듯한데요.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초입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형형색색의 국화꽃이 만발했습니다. 국화축제의 공연장. 광나는 이 구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난데없이 행사 사전 진행을 하러 온 재영씨. 계속 객석을 살핍니다. 일단 안내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뭘 하길래 가이드를 하냐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은 티날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의 초대를 받고 공연장을 찾은 부모님. 마이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소환 동물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동물의 이름을 크게 어울려요? 외쳐주는 거예요. 어울려요? 지금 누가 목 써주게 그죠? 자, 세팅해서 자. 재영 씨의 의도를 이제야 알겠네요. 하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들의 낯선 모습에 당황한 부모님. 그 부모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자신의 숨겨진 끼를 보여드리겠다는 재영 씨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똑딱똑딱에 맞춰서 지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왼손은 똑딱똑딱똑딱. 재영 씨의 진행을 즐기는 관객들. 와, 내가 안 된다. 와. 자, 난 잘 된다. 부모님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꼬마 친구 한번 나와. 응? 저런 것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5분 뒤에 공연이 시작될 텐데요. 어렸을 때 퀴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들으시고. 뭐, 댄스 뭐 동아리 뭐 나갔고 저런 뭐 비슷한 거 있었어요. 네요. 자, 네. 자, 쇠고급 목재로 만든 이쑤시개였습니다. 친구 이쪽 와요. 돌이켜 보면 어려서부터 명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손가락 한 번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거 있었어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재영이에 대해서.
아이고, 그게 굴레가 될 수도 있었어요. 쟁이한테는 굴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에게 폭탄을 투하하고 나타난 재영 씨. 아, 추웠지 근데. 아니 춥진 않았어. 아 됐어 됐어. 이런 환대는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반응입니다. 네가 딱 나와갖고 하는데 아이고 잘하는구나 그랬지. 아이고 그래요? 저 녀석이 저걸 언제 저런 거를 해봤나 네? 싶은 게. 그래서 뭐 돈 번 적 있었어. 희망의 서광이 보이는 순간 재영 씨가 용기를 내봅니다. 아니요, 그 저 영업 쪽에 있어서 엄마는 이제 저거 얘기했잖아. 힘든데 그걸 꼭 해야 되냐고. 엄마 아빠도 커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거는 두 번째야. 네 스스로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 알았어. 네 미래, 네 삶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결과는 여전히 조급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 좀 편해졌네. 그래요? 그래요. 뭐 그래도 끝까지 응원하는 거야 너를. 가자. 네. 자, 화이팅. 가자, 가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멀네, 멀어.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착한 아들 재영 씨. 이제 부모님의 응원까지 받았으니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